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원팟 토마토 소스 푸질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팟은 한 냄비에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먼저 푸질리 파스타. 푸질리 파스타 있고요. 이렇게 링 모양으로 된거 있고요. 그다음 이건 토마토 소스예요. 먹다 남을 때는 이렇게 거꾸로 엎어놓으면 돼요. 병 뚜껑을 꼭 덮어서 이렇게 거꾸로 해놓으면 공기가 차단돼서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파르메산 치즈고요.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 이건 투 슬라이스 치즈. 슬라이스 치즈 두장 있고요. 이건 베이크 솔트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좋고요. 여기는 하프 어니언, 양파 반 개, 투 클로브스 갈릭, 마늘 두 쪽. 이건 프로즌 레드 벨 페퍼, 파프리카예요.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파프리카. 이렇게 넣고 얼려서 쓰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이건 금방 무르는데 냉동실에 얼리면은 오래 쓸수 있어요. 그럼 먼저 채소 썰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소는 양파 0.5cm 스코어. 아, 역도 5cm 칼집 내주시고요. 0.5cm 스코어 돌려서 찹스. 집에서 간단하게 파스타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번거롭지 않게. 이렇게, 찹스. 투 클로브스 갈릭 마늘 두 쪽은 이렇게 칼을 얹으시고 체중을 실어서 꼭 눌러주세요. 꼭 이렇게 해서 찹스. 이렇게 해서 꼭꼭 다져주시고요. 파스타는 투 썰고 2인분이니까 이건 200 200ml 200ml 컵이에요. 200ml 컵으로 원투 소복하게 2컵 넣어주시고요.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3미닛 해즈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트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1미닛 해즈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에 썰어놓은 어니언, 양파, 갈릭, 마늘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스터프라이 3미닛 3분 정도 볶아주세요. 이렇게 자주 젓지 마시고 이렇게 향이 올라오면 살살 저으면서 해주세요. 3미닛 해즈 패스 3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노릇노릇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건 토마토 소스예요. 토마토 소스
이렇게 해서 서버 원, 투, 그리 서복서복 세 큰술 넣어주시고요. 토마토 소스가 신맛이 있으니까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 하프 반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아까 프로즌 벨페퍼 피망 얼린 피망 넣어주세요. 한 줌이에요. 이렇게 해서 토마토의 신맛이 좀 날아가게 1미닛 1분 정도 볶아주세요. 스타프라이 1미닛 1미닛 해즈패스트 1분간 볶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건 콜워를 찬물이에요. 이건 200ml 200ml 컵으로 1 2 3 4 4큰술 넣어주시 4컵 넣어주시고요. 4 4컵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건 푸질리를 씻어보겠습니다. 여기 전분질이 많으면 텁텁한 맛이 있으니까 찬물에 쿨워를 찬물에 밀어서 한번 원타임 두번 불을 끄시고 세번 쓰리 타임 세 번 씻어서 바로 여기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저어주시고요. 물이 좀 작은 것 같은데 물이 좀 작으면 이따가 더 추가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20미닛 20분간 끓여주세요. 보일 20미닛 자 20미닛 20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살짝 저어주시고요. 와 맛있게 잘 됐네. 그럼 여기에 이건 슬라이스 치즈예요. 슬라이스 치즈 1 2 두 장 넣어주시고요. 이건 팔마산 치즈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집에서 쉽게 파스타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고루 섞어주시고요. 고루 아 맛있는 냄새 이렇게 고루 섞어졌으면 간을 보시고요. 간은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하프 반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반 티스푼 자, 반 티스푼이 하프 티스푼이에요. 테이블이 아니고 자, 한 번 더 하시고 한 번 더 고루 섞으신 다음 간을 보시고요. 약간 싱거우니까 조금씩 넣어야 돼요. 컷을 4분의 1 티스푼 정도 더 넣어 보시고요.
간은 조금씩 맞춰야 돼요. 갑자기 많이 맞추면 짜니까요. 딱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뿌려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이건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세요. 고루 섞어주시고요. 자, 소스가 면에 어느 정도 스며들 수 있게 한번 고루 살살 섞어주시고요. 자, 다 됐습니다. 불을 끄시고요. 턴 오프. 아까 재료에서 빠진 올리브 오일, 올리브유, 이건 파슬리 가루예요. 자,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투 셀프 2인분이니까. 와. 위에는 파르메산 치즈 약간 뿌려주시고요. 이건 파슬리 가루 위에서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원팟 토마토 소스 푸질리 다 됐습니다. 토마토 소스 푸질리 이슬레리.